에서는 다시 한번 면역액을 통해서 원내로 전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면역액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방문객들에 대한 어떤 통제 그리고 인력 이러한 것을 관리하고 있는 인력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한방병원, 재활병원 그리고 요양병원들에 대해서는 6월 4일부터 8일까지 현장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할 계획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전반적으로는 이 요양병원, 요양시설뿐만 아니라 병원들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점검들이 상당히 큰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어떤 특성상 완전하게 차단을 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관련 협회 등과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부터는 현장에서 주신 기자님들의 질의 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민일보 최예슬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기관 집단 감염이 늘어나는 것을 유행의 재확산 조짐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감염이 많아지면 의료기관에 감염이 퍼지는 양상이었던 것 같아서 의문이 듭니다. 네, 지금 현재 종합병원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이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 이것이 재확산의 조짐이다. 뭐 선행 지표라고 보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래도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선제적 검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검사를 통해서 발견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다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병원 등 이제 요양병원, 요양시설이 아닌 일반 종합병원에서 했던 감염 부분들도 이것이 뭐 재확산했던 선행적인 어떤 지표라기보다는 그간에 발생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뭐 우연찮게 이제 발생했던 부분일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이 뭐 병원 전반에 걸쳐서 지금 이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재확산의 선행 지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 좀 브리핑 한 30분 정도 해드리고, 방송은 짧게 좀 마감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보시면 저희는 이제 오늘 이렌텍이라는 주식을 좀 매매했죠. 이렇게 지금 수익이 났고요. 그다음에 오늘 추천보 보시면 쌍용정보통신이 시가에 이제 추천이 됐죠. 1870원. 여기 보면 1870원이면 여기죠. 거의 최저가. 여기에 좀 주식이 잡혔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잡혀서 오늘 시가 5%에 잡혀서 주가가 좀 급등하죠. 여기서 요거 추천봇은 그날의 대장 잡힙니다. 이렌텍은 여기 보여드렸다시피 여기 수익 났죠. 그다음에 지엔원에너지 지엔원에너지는 얼마에 추천이 나왔냐면 3550 여기죠. 여기 그쵸. 이 정도 추천 나왔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오늘 디커플링 나타나고 있죠. 코스피 시장이 좀 강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그나마 코스닥 시장에 비해서 좀 강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오늘 단기적으로 지금 3100선을 좀 오늘 종가상에 지지하는지 좀 보셔야 되고, 만약에 지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2000 저점까지 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을 비중을 축소해야 되냐? 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가 300선을 좀 종가상 혹은 이제 285포인트 이 전저점 이탈하면 일단 3000선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내일 정도는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데 3000선 이탈 여부 좀잘 보셔야 되고, 3000선 이탈하면 그냥 2850까지 온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기 매수세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가의 하락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종목별로 좀 매수를 잘 하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코스닥은 이미 조정 들어오겠죠, 그죠? 지금 보면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약하잖아요. 다시 한번 좀 지지 테스트. 밀리면 하방은 890입니다. 890. 890까지는 하방이 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지금 보시면 종목별로 좀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기아차가 좀 많이 움직이는데, 기아차 많이 움직이죠. 이 기아차는 지금 쫓아가야 되냐, 뭐 어떻게 되냐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여기 보면 오늘은 이 기아차가 여기 지금 70권에 올라 있는데, 이 종가상에 요거 이탈해서 끝나잖아요.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적에는 한 9만 5천 원 정도, 만약에 이제 9만 5천 원 이하에서 종가상에 이탈하면 줄이셔야 돼.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기아차 자동차 부품 섹터들이 좀 상당히 좀 강합니다. 이제 강한데,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전기차 출시가 되면 좀 모멘텀이 좀 없어질 수 있겠죠, 그죠? 오늘 좀 보시면 기아차가 지금 애플의 4조 원 투자설 때문에 좀 급등하고 있죠. 애플 그것 때문에 좀 급등합니다. 애플,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그죠?
근데 지금 일단은 주가는 상당히 고가권에 있다. 그래서 오늘은 종가상에 만약에 그 95,000원 이상권에서 끝나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은 기아차는 이제 많이 가면 104,000원 정도. 104,000원에서는 좀 줄이셔야 돼요. 104,000원. 여기서 팔아야 될 자리에서 주식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볼게요. 오늘 제가 봤을 때 내일 주식이 좀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고 좀 보여지고, 오늘 가장 좀 뒤에서 핫한 주식 한올바이오입니다. 한올바이오, 한올바이오파마.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임상 이상이 일시 중단이잖아요, 그죠? 네. 이게 임상 비상을 중단을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이건 횡보예요, 횡보. 이거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게 이제 반등 나오면 이런 것들은 정리하셔야 돼요. 뭐 25,000원 정도. 제가 봤을 적에는 이런 것들은 좀 횡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오늘의 그 시장 이슈, 네,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좀 나왔죠.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기아차가 애플과 협력 관련 보도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뉴스가 이제 한 시간 전에 나왔기 때문에 기아차는 좀 빠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사실 무근. 사실 무근입니다. 한 시간 전에 나왔으니까 지금이, 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빠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게 사실 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저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4,000원까지는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오늘 아무튼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오늘은 요겁니다. 요거 최대 40만호, 네, 초대형 공급 대책, 이 관련해서 이제 신원종합개발이 대장주죠. 그린벨트 헤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4일날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일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지방도시 공급 정책 활성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린벨트 관련주, 그 다음에 건설주, 건설은 이제 대우건설, 네, 대우건설인데 얘도 지금 고가권에서 횡보하죠. 네, 횡보합니다. 대형건설 같은 경우 추세 라인을 그거 보면 6,100원. 네, 6,100원. 위로는 6,800원. 신원종합개발. 요거는 지금 고가권에서 지금 횡보하죠. 내일 발표되는 순간 매도. 네, 내일 발표되는 순간에 정부가 지금 50만 호 공급, 요 얘기가 나오면, 네, 요거는 매도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악재가 있죠. 셀트리온 변이 바이러스 역효과 우려. 그죠? 이게 아마 2월 5일 내일 아마 식약처에서 코로나 관련 치료제 최종, 네, 최종 판매 승인 여부, 네, 허가 승인. 요게 식품의약처에서 5일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주 조건부 승인 최종 결정. 그러면 이게 지금 뉴스가 지금 역효과 우려가 난다 그러면 이게 승인이 안 나면 또 이게 주가가 좀 급락할 수도 있겠죠. 네, 셀트리온 급락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33만원인데 반등이 만약에 이제 내일 승인 나오면 빨리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주가 좀 반영됐고요.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뉴스나 이런 것들 보면 자, 대한전선 이번 주 IPO 이거 매각한다고 하죠. 대한전선 쭉 보면 중견건설사가 유력하다. 중견건설사 이 내용을 보면 이번 주에 LOI 접수 날짜가 지금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네요.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일이 특정되지 않았다. 그럼 매각은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매각될 가능성이 높다. 그쵸. 요게, 이게 사실 이제 900원대에서, 여기 900원대에서 매각 이슈 때문에 주가 상승했거든요. 900원에서 한 두 배 올라갔죠. 그 지금은 추세가 자체가 지금 깨진단 말이에요. 그 얘는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되고, 네. 지금 들어가시면, 요게 깨지면, 1000원 깨지면, 1000원 밑에서는 좀 매수 가능합니다. 1000원 밑에서. 그래서 한 1200원 정도? 요 정도 올라오면, 네, 그때 좀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때 정리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석유화학 화학섬유네요. 화학섬유 중국 속에 중국에서의 성장 기대감. 네. 화학 업종 뭐 효성 ENT 코롱 인더스트리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4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인 주식 바이오니아입니다. 바이오니아. 요런 것들은 이렇게 추세선 그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19,000원 이하에서는 좀 매수 가능하고요. 단기적으로 한 24,000원. 네. 그 정도 좀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브리핑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